차선 막 찍히려고 해. 아, 그래? 어, 야, 이 와중에도 차선 찍히려고 해. 핸들이 지금 일을 하려고.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확실히 엔진이 힘들어 보이긴 힘들다. 힘들어. 아이, 전혀 안 하지. 우리 운전하는 습관과 정반대에 지금 정반대인 것만 하고 있잖아. 그렇지. 급브레이크, 급정거, 급감속, 급가속. 그렇지. 급브레이크. 아, 하지 마. 담이 온다니까. 근데 이렇게 세게 밟아도 ABS 안 터질 정도로 밟는데 우리는. 차를 새로 알아보면서 셀토스에 이은 투싼 시승하겠습니다. 현대마크가 있는 키, 스마트 키. 느낌은 이상하고 너무 가볍고. 선바이가 여기 있더라고요. 나가보겠습니다. 오, 자동으로 해주고 RPM이 조금 높은데 지금 안정됐죠. 이게 상당히 어색한데 저번에 소나타 렌트카 한번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익숙합니다. 오토 홀드 걸려 있는데 악셀 밟으면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 이거는 셀토스에서도 봤죠. 차가 엄청 크고 뭐 그런 느낌은 사실 아닌데 딱 그냥 딱 앉았을 때 느낌은 확실히 등급은 다른 차라는 걸 느껴지는 정도. 기본 가격이 3,439만원에 선택 옵션이 396만원 들어가서 이 차값이 3,835만원이네. 거의 4,000만원짜리네. 뭐 회사가 달라서 그런 거지만 아무래도 이게 셀토스랑 좀 다른 느낌이 있긴 있다. 저번에 카니발도 봤는데 걔는 일자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근데 이게 길게 돼 있네. 길이 달라서 그런가 셀토스보다 더 시끄러운 것 같은 느낌. 승차감은 더 좋은데 전체적으로 막 둥둥둥둥 막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길 때문인지 타이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엔진은 1.6 터보 그 셀토스랑 똑같은데 얘가 차가 크니까 무거워서 마력은 더 딸려. 아, 이거 스위치를 조정하는데 여기에서 이게 표현이 되네. 여기가 넓고 컵홀더도 있고. 이걸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되네. 여기를 뭘 쓰려면 손이 이렇게 들어가잖아.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건 불편하네. 30cm밖에 안 넘어가는 파노라마 선루프. 아닌데? 아니, 30cm밖에 안 넘어간대. 확실히 새 차라 서스펜션은 짱짱하구만. 이 통통거린다는 게 텅텅 소리가 난다는 건지 차가 튄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방금 뒷바퀴가 못 따라와가지고 텅 하고 됐는데 그거 말하는 건가? 그러니까는 차체에 비해서 엔진이 작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 그러니까는 셀토스 크기에 그 엔진 크기가 딱 한계인 것 같은 느낌. 이 RPM 소리가 조금 큰 느낌적인. 근데 이제 탄력 받으니까는 빠르네. 뭐지? ABS 터트려볼까? ABS 잘 터지고. 아저씨, 고프로 떨어졌습니다. 내 목에 메고 있는데, 고프로는. ABS 봤지? 차차착. 아, 이거 헤드시프트가 엄청 좋네. 방범 TV. 여기에서 아이고 돌아가고 싶으면은 헤드시프트를 끄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거를 탁 치면 모드 자체가 스포츠로 자동으로 바뀌어 버려요. 아니 수동 운전하려면 이렇게 수동하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팔을 놓는데 자동 운전하는 사람들이 이쪽 팔로 운전대를 잡더라니까. 이렇게 한다고? 여기에 가리는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여기 지금 내비게이션 가려, 버튼 가려, 다 너무 가리는데 여기서. 그 운전할 때 보면 운전할 때 다 그렇게. 이게 손을 치워야지 이게 보이지. 이게 치워야. 왼손으로 잘 안 잡더라고. 근데 이거는 이제 개인차가 있겠지만 소나타보다는 얘가 난 것 같다. 그 뭐랄까 주행 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소나타보다 난 것 같아. 아니 이게 오토홀드가
탁 튀지 않으니까 좋다. 어이씨, 뭐야, 다한 거야? 안 닿았지. 아, 이게 보는 것도 적응을 좀 해야겠다. 그건 잘한다. 뭐? 따끈따끈. 나는 소나타를 탄 사람이야. 이렇게 먼저 내려야 되지.